이런 식물 집안에 두면 집안에 재앙이 따르고 금전운에 씨를 말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집에 두면 집안에 재앙을 부르고 금전운에 씨를 말리는 식물 7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붕보다 큰 나무. 큰 나무는 집 밖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다 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있으면 집에 큰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집이 양택이 아닌 음택이 되어버리는데요. 풍수지리를 잘 따져서 좋은 집을 샀더라도 마당에 그늘이 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또 나무는 땅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 내 집에 있는 양분까지 빨아먹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흉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 자랄수록 내 집에 들어오는 행운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 나무를 심을 때는 항상 나무가 자랄 때 앞살을 만들지 않은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화분에서 자라더라도 사람의 어깨 이상 큰 식물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 몸집이 크고 키가 크면 자주 관리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방치하면 먼지가 쌓이면서 그만큼 음기를 품게 되어 집에 해를 가한다고 봅니다. 간혹 내 친구는 부자인데 집안에 큰 나무가 잘만 살더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집이 60평, 100평쯤 되면 큰 나무 한두 그루는 문제가 없지만요. 집이 작으면 큰 악재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큰 식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넝쿨 식물. 가장 대표적인 식물로 담쟁이가 있습니다. 보통 관상용으로 마당이나 집안에 많이 기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넝쿨 식물은 풍수학적으로는 흉물입니다. 넝쿨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넝쿨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식물이 마구 꼬이면서 아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운을 뻗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변 환경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집안에 두면 자식이 크게 방황할 수 있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길을 돌고 돌아가게 되니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금전은 금전대로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은 나무나 식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명이 끝난 식물입니다. 이미 죽어서 시들어버린 것은 당장 버리셔야 하는데요. 죽은 나무의 껍질, 조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좋은 기운을 한 곳에 모아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드는 학문입니다. 내 주변에 생명이 다한 죽은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고 의욕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돈을 벌 기회가 와도 의욕이 없으니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비단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한 것들은 당장 폐기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드라이 플라워인데요. 집에서 꽃을 말리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꽃 중에서도 안개꽃은요. 꽃다발을 장식할 때 꼭 들어가서 그런지 안개꽃을 말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음기가 매우 강한 꽃이라서 질병을 끌어오기도 하니까요. 혹시 집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집에 있는 죽은 나무가 부모님의 유품이라거나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 어떻게든 갖고 있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식을 치르시면 좋습니다. 색깔을 칠하든 니스를 칠하든 변형해서 사용하셔야 액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인장. 선인장도 넝쿨 식물처럼 음기가 강한 편인데요. 다육식물 정도로 작은 것은 괜찮지만 가시가 굵직굵직하고 커다란 선인장은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우환을 일으킵니다. 사실 선인장은 보기만 해도 뾰족뾰족하고 위험하잖아요. 매달현의 바늘침에 죽일 살자를 사용하는 현침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침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며 예민한 성격으로 인간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보다 입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이 복을 불러오니까요. 집에 큰 선인장이 있다면 바로 바꿔보시는 것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협죽도 유도화라고 하지요. 여름 휴가철 따뜻한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특히 제주도에서 심심찮게 피어 있습니다. 눈길을 끌 만큼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요. 보기와는 달리 독성이 있습니다. 청산가리에 6,00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면 독성이 있는 액체가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집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독성이 있으니 당연히 음기를 띠고 풍수학적으로 흉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독을 품고 있는 식물은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당장 처분하시는 게 나와 네 가족을 위해서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행나무. 옛말에 집안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샛노랗게 단풍이 들면 너무 예쁘지만요. 기운 자체가 어둡고 양기를 흡수하며 살기를 내뿜기 때문에 집안은 물론이고 마당에도 가까이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등나무. 등나무도 꽃을 피우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민하고 직감이 좋은 분들은요. 등나무에 앉기만 해도 기운이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나무를 마당에 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가능하면 가구를 선택하실 때에도 등나무를 사용한 가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더라. 이런 분 계시죠. 환기와 통풍 그리고 수분을 잘 조절을 해줘도 잘 죽는 분들은요. 어떤 생물이든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쨌든 생명이 자꾸 집안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죽게 만들어 나랑 식물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멈추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유익한 저의 새로운 영상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